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TTA의 AI 신뢰성 센터를 리딩하고 있는 곽준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 제가 발표할 때 많이 떨리진 않는데 오늘따라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도 오시고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 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를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키워드가 사실은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특히 이전 종래의 기술과 다르게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먼저 상용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을 이용해서 정책 또는 심지어 규제까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뒤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표준은 이 중간 단계에서 굉장히 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과 그리고 기술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표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하게 조금 변죽을 울리는데 그나마도 의미가 있는 변죽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앞서서 그 전종욱 책임 연구원님께서 워낙 동향이나 뭐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표준에 대해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지나가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이제 단순히 AI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AI 기술 자체의 무용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 이제 생성형 AI 때문에 생성되는 콘텐츠들이 워낙 쓰레기 데이터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 이대로 가면 예를 들면 딥페이크 또는 할루시네이션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이런 쓰레기 데이터들이 남발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활용하는 데이터들 중에서는 더 이상 쓸수 없는 데이터가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론도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편은 제가 특별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는 매년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와 2023년도 작년 버전입니다. 이두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 왼쪽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좀 작은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박스로 제너러티브 AI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대치가 부풀어오기 직전 단계까지 2021년도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23년도인데 파란색은 역시나 그 기대치의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품이 꺼질지 아닐지 이런 ROI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더 해야 될지 이런 논의도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빨간색 박스가 정말 2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명칭은 트리즘이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AI의 트러스트, 리스크,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이른바 신뢰성과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들이 이만큼 산업계와 이것은 정책이나 규제 차원이 아닙니다. 산업계와 일반 소비자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트너를 먼저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먼저 각광을 받았던 영역은 정책 그리고 규제입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제가 한세달 전에 비슷한 유형으로 발표를 드릴 때만 해도 여기에 설명드린 나라가 한 세네 개, 네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2, 3개월 만에 제가 발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보시면 프랑스, 싱가포르, 호주, 그리고 캐나다까지 계속 추가가 되면서 각각은 AI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연구소, 그리고 프랑스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조만간 AI 안전연구소 설립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가장 지금 의미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20일하고 21일 양일간에 거쳐서 미국이 그러면 AI 안전연구소 또는 AI 안전에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진짜 기술적인 논의를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나 이런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나 원칙 그리고 지침 같은 것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해서 아마 저도 그 논의에 같이 참여해서 국가대표단으로 참석을 할 텐데요. 그게 아마 내년도 2월에 있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3회 AI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쪽은 EU AI 액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 아까도 좀 간단하게 말씀 주셨지만 EU AI 액트라는 법이 올해 3월에 나오면서 사실은 EU AI 액트를 관장하는 AI 오피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표준화 회의나 아니면 다른 국제 회의에 가서도 계속 꾸준히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법을 나름대로 규정을 했는데 근데 그 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표준 또는 세부적인 기술 지침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마련되어야 하는 지침 중에 하나로 Code of Practice for GPAI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화된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 관리나 아니면 품질 관리 아니면 투명성 조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킬지 나름대로 모범 사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쉽지가 않아서 이제 아무리 만나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더라도 니네 어떻게 하고 있니 물어봐도 열심히 하고 있다 we are working on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20일 21일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오브 AI SI라고 하는데 그 직전에 EU에서는 코드 오브 프랙티스에 대한 초안을 먼저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저도 좀 기대를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행정명령이 작년 10월에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또 지난주 금요일로 알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AI 안보에 대한 각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스탠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 행정부에서 조금 더 안보 차원에서 AI를 충실하게 또 긴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규제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미 행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AI 서밋도 말씀 주셨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AI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AI 서울 서밋을 열긴 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갖고 가야 할 것은 프론티어 AI 세이프티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16개의 기업들이 우리는 고도화된 AI를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하겠다라고 8가지 조항에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인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정상회의 때, 프랑스 파리 정상회의 때 그동안 이 프론티어 세이프티 커미트먼트를 어떻게 지켰는지 이제 발표하거나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정부 차원에서 관심 깊게 잘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TTA도 그런 지원책 차원에서 11월 26일 날 과기정통부하고 TTA가 이제 AI 세이프티 컨퍼런스를 또 따로 여는데 거기에서 6개 기업들이 다 모여서 5월 정상회의 이후로 어떤 액션을 취했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G7이나 이제 UN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공관이 나왔고요. 특히 G7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계속 히로시마 프로세스에 대한 정기회의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단순히 원칙이나 권고한 측면에서 그치는 게 조금 아쉬운지 나름대로 이것들을 실제 산업계 또는 기관에게 이제 잘 지킨 기관에게 있어서 마크를 부여하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하이레벨에 좀 약간은 뜬구름 잡는 원칙이나 권고안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브레이크다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9월 26일에 국가 AI 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역시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도 발표했었죠. 여기서도 AI 안전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굉장히 쫄립니다. 발표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 건데요. TTA의 일원으로서 지금 TTA는 아무래도 표준화와 시험 인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가장 조금 답답한 부분은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는 시험 인증 또는 표준화를 할 때 나름대로 먼저 나와 있는 기술들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기업분들께 전파하거나 테스팅을 해드리거나 검증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롤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너티브 AI나 아니면 AI ethics 아니면 AI trustworthiness 이런 쪽은 사실 검증 기술이라는 것들이 아직
테크니컬하게는 정립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최신 논문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밸리디티가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마냥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요즘 애로사항은 저희가 직접 R&D를 해가면서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표준화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도 과기정통부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그런 테스팅 기술 또는 신뢰성 확보 기술, 안전 확보 기술을 같이 연구하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AI 신뢰성이나 안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글로벌하게 우리 산업과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또는 뭐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해외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을 해야만 하는 스탠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우연찮게도 기술과 표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연결을 해보면 아직 이건 완성본은 아닙니다. 저도 좀 고민하고 있어서요. 중간에 폴리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AI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AI의 산업을 어떻게 진흥하거나 뭐 또는 이제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면 좋을지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려면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구현 기술일 수도 있고요. 검증 기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이 기술이 구현되지 않으면 사실은 표준이라는 것도 이제 밀접하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표준이라는 것도 개발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뭐 국제 패권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논의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를 한번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R&D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테스팅 기법, 위험 관리 기법 같은 것들도 아직 사이언티픽하게, 테크니컬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본인들도 보안 각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폴리시나 레귤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폴리시는 정해놨는데 기술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어떨까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하죠. 지금 저 위에 있는 레귤레이션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는 모르겠고 일단 스탠다드를 만들자. 그 다음에 기술이 나오겠지. 기술은 누군가한테 표준화 기구나 아니면 미국과의 공조나 R&D 협력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어떤 시사점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종래의 기술의 흐름과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AI 안전이나 신뢰성이 글로벌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테크니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테크니컬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탠다드를 먼저 우선시해야 될까요? 또는 레귤레이션은 아니죠. 저희는 폴리시 아니면 국제 원칙에 해당한 UN이나 이런 데 밀접하게 참가해서 글로벌 레짐을 먼저 선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아직 오픈 퀘스천입니다. 저도 어떤 게 국가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선도를 할 수 있을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룰 세팅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일지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혹시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AI 안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기술들은 무엇일까?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고도화된 AI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조슈아 벤지오를 필두로 한 필진이 만든 지난 올해 발표했죠. 그 어드밴스드 AI에 대한 안전성의 국제과학 보고서 중간 버전입니다. 그 지난주에 한번 조슈아 벤지오랑 온라인 미팅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지금 이건 인터림 리포트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이 최종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인터림 리포트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로서의 기술 스테이터스 그리고 챌린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GPAI 그러니까 General Purpose AI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기존의 머신러닝 또는 LLM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capability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AI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다. 다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General Purpose AI의 위험은 뭘까?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하게 될수록 더 많은 위험이 있다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누군가가 나는 사회에 해악을 끼칠 거야. 나는 위험한 일을 해볼래. 라고 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는 더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폭탄도 잘 만들고 또는 그런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런 고도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같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좀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고요. 그러면 이 위험을 GPI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 평가라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 이유가 어느 정도 위험의 선을 넘었으면 우리는 이거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어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레숄드가 있어야 되는데 또는 기업 입장에서도 특정 리스크 스레숄드 위험의 크기가 그것보다 적으면 이거는 우리가 굳이 리소스를 들여볼 필요가 없겠다 나름대로 잘 막아보자 이렇게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크를 정량화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GPI에 대해서는 발견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낮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리스크 미티게이션, 저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과 그리고 결론은 쉽지 않다. 앞으로 더 우리가 사이언티픽한 워크를 더 많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각국 AI 안전연구소도 굉장히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관리며 아니면 위험을 테스트하는 거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AI 케이퍼빌리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정량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벌써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각국 간의 컨센서스와 인포메이션 쉐어링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도 영국도 싱가포르나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독자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게 굉장히 리소스가 낭비이기도 하고 심지어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범을 하게 된 게 11월 20일과 21일에 그 국제 네트워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 또는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서 이틀간 정말 이런 속된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정말 빡세게 이제 이틀 동안 회의만 할 예정입니다. 저도 참석을 할 텐데요. 그 세 가지 어젠다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AI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전 세계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테틱 콘텐츠, 그러니까 딥페이크나 아니면 생성 AI가 만든 콘텐츠, 텍스트든 이미지든 그런 콘텐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로 요즘은 워터마크도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든다거나 딥페이크를 감지하는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는 연구 펀딩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도 논의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LLM 또는 초거대화된 모델에 대해 기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성능이나 아니면 케이퍼빌리티 또는 세이프티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평가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 모델이 가진 리스크는 이만큼 된다. 이것보다 넘는다? 넘지 않는다. 이런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게 가장 글로벌하게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오브 AI 세이프티에서는 세이프티 인스티튜트에서는 이번 11월 달 회의 결과를 그대로 보고서화해서 제3회 파리 정상회의 때 나름대로 공통의 서약서 또는 선언서의 형태로 이제 어젠다를 레이징할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10개국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10개국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책적으로 올린 성과들, 연구적으로 올린 성과들을 어떻게든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AI 안전과 그 방법론도 이제 제3회 프랑스 정상회의에 이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이자 저희 대표단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촉박해지는 것이죠. 5분 남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전종 책임 연구원님과 마찬가지로 이게 1시간, 2시간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최대한 빠르게 다음 연구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조슈아 벤조가 적었던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는 나름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사실은 리스크가 뭔지 정의하고
그리고 리스크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어널리시스 하고요. 그 다음에 발견된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리스크인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거를 넘으면 우리가 그거는 컨트롤하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장 큰 백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나 프로세스 절차,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하는 부분도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각 단계별로 어떻게 그러면 위험을 발견해낼지, 어떻게 위험 평가할지, 그리고 미티게이션을 어떻게 할지, 또 아직은 과학적인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이게 리서치 챌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같은 부분이고요. 리스트도 이미 작년 초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이라고 벌써 낸 바가 있고 이거를 실제 모델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23894나 42001 같은 위험과 관련된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표준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을 정의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은 지속적으로 새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할루시네이션만 해도 제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신뢰성 요구사항을 뽑아낼 때는 없었던 요구사항들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에이전틱 모델이나 아니면 월드 모델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컨셉들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unknown risk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또 하나가 위험을 발굴하기 위한 가장 각광받는 기법 중에 하나가 레티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탐색적인 기법이고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게 위험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격 한번 해볼래? 욕이나 뭐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시켜볼래?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요즘 축적하는 부분도 보고된 것들을 최대한 지식체계화하자 이런 움직임도 연구의 형태로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MMLU나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셋 기반으로 성능 또는 트러스트워시니스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 나왔었는데 ML커먼즈라고 하는 기관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TA에서도 지금 계속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을 하면서 ML커먼즈에서 구축한 데이터셋하고 비교해가면서 상호 호환성을 점검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ML커먼즈하고 이런 뭐 크로스워크 작업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데이터셋이 구축이 되게 되면 퍼블릭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평가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지금은 사실 이와 같이 굉장히 좀 컬러풀하죠. 사실 이게 위험의 등급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위험의 정량화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빨간색이 되면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어하자, 못 쓰게 하자 또는 관리를 해보자, 출시 전에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색이 옅어지면 이거는 굳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뭐 대충 서류만 내면 통과시키자, 출시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중간중간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정할지 이것도 굉장히 큰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넘어가고요. TTA로 사실은 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인증이나 아니면 뭐 표준화 또는 뭐 정부와 함께 정책적인 대응 그리고 규제적인 대응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도 직접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께 2022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신뢰성 요구사항을 담은 개발 안내서를 개발한다든지 이걸 기반으로 기업분들께 제품 서비스 대상으로 인증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또 올해 말에 릴리즈할 예정입니다만 니스트와 니스트의 RMF, 리스크 매니저 프레임워크랑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 안내서랑 상호 호환성 점검을 아마 11월 달 중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스트에서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의 각 항목들과 TTA가 생각하고 있는 신뢰성 요구사항이나 위험관리 항목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호 호환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각각 뭐 너무 유의미하게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나가보자 이런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각각 기법별로도
에르티밍을 사실은 지난 4월에 저희가 챌린지를 개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한 2만 건 정도의 공격 프롬프트로 수집을 했고, 심지어 그 대상은 국내 LLM이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SKT, 그리고 업스테이지, 그리고 포티투마라는 LLM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뭐 기법들을 조사하고 결과 레포트,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기반으로 레드팀을 진행을 할 때 기업분들 그리고 공격자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퍼블릭 릴리즈라 생각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저도 많이 피폐해져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창의적인 욕을 할 수 있을까, 심지어 LLM에서도 대응을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역시 한국인의 기상과 어떤 그런 거 떨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생성 AI에 대한 테스팅을 어떻게 할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역시 평가 프레임워크 그리고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좀 잘 관심을 갖고 올해 연말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레드팀 테스팅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고요.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네요. 사실은 추후 계획이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새로운 리스크 팩터도 저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뭐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할루시네이션 이런 부분도 발견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새로운 공격 기법들, 요즘은 탈옥 기법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레드팀 테스팅을 기업 규모별로 이게 1,000명, 2,000명 모아서 많은 공수를 들이면 당연히 가능한 거지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조차도 이렇게 큰 규모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레드팀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요즘은 또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모델 기반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레드팀 테스팅에 대한 방법 정립도 이제 LLM을 활용해서 어떻게 레드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국제적으로 지금 큰 이슈여서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퍼더워크로 연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저희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레드팀 테스팅 결과 보고서의 이제 목차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속 연구에 간단한 설명 드리면, 이런 식으로 레드팀 테스팅 여러 가지 기법 분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그리고 이런 기법 종류별로 기업에게 맞는 적절한 레드팀 테스팅 기법은 어떤 것들이 이제 제안한 그런 프로토콜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싱가포르의 IMDA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11월 이번 주라고 하네요. 그 IMDA 내부적으로 팬 아시아 기반으로 그 범 아시아에서 이제 LLM 모델을 수집을 해서 이제 레드팀 챌린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네이버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저희도 공격자로서 참여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공격을 받았던 한 해 풀어서 지금 열심히 좀 공격을 해볼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